2023년 3월 9일 모의고사 31번 한줄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티리얼 표시고요. 31번 문제는 빈칸 넣기 문제였네요. 자, defer 단어 보실게요. 밑에 보세요. defer 다르다. defer reset 재설정하다. reset. biological clock 생물학적 시계인데요. biological clock 체내시계라고 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계입니다. 시간. biological clock. biological clock. overcome 극복하다. overcome. recovery 회복. recovery 회복. westward 서쪽으로. 얘가 서예요. 으로예요. 서쪽으로. westward. lengthen 동사입니다. 과거분사 아니에요. 동사 현재형. 연장하다. 늘이다. 길게 하다. lengthen. lengthen. eastward 동쪽으로. eastward. shorten 과거분사 아닙니다. 단축하다 현재형이에요. shorten. 자, lengthen, shorten 둘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단축하다, 연장하다. 본문 보실게요. People differ in how quickly they can reset their biological clocks to overcome jet lag and the speed of recovery depends on the direction of travel. 여러분, 이 문장에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가. 살펴볼까요? 예. 여긴데? 주어는 여기고.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달라요. 일단 엔드 앞에까지 봐봐요. 반점 있잖아요. 반점 심실이잖아요. 끊으래. 뭐에서 달라? 예. In how quickly, 얼마나 빨리 그들이 재설정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르대. 무엇을 재설정해요? 그들의 체내 시계를, 생체 시계죠. 체내 시계를. 뭐 하기 위해? 잭라그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체내 시계를 얼마나 빨리 재설정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답니다. 그럼 제트레그가 뭐냐? 시차로 인한 피로감이에요. 비행기 타고 왔을 때 피곤한 거, 낮과 밤이 바뀌어서. 분명히 저쪽에서는 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낮이야. 우리는 낮인데 저쪽에서는 밤이야. 이런 거, 이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이걸 제트랙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the speed and 뒤에 또 동사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주어는 the speed of recovery야. 그리고 회복의 속도는 depend on, 의존한다, 달려 있답니다. 예, 달려 있다. 예. 무엇에? travel, 여행, 이동입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에서는 번역서에서 이동으로 나왔네요. 예. 지금 이제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으로 보는 겁니다. 이동의 방향에 달려 있다. 여기가 빈칸이었죠. 앞으로 이동의 방향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이 글을 지금 서포팅하고 있을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It's easier to fly westward and lengthen your day than it is to fly eastward and shorten it. 나서 왜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해졌겠어? to 부정사, it to 가조신조니까 더 쉽다. 일반적으로 더 쉬워요. 뭐 하는 게? 서쪽으로 날아가서 여러분의 하루, your day, 여러분의 날을 lengthen, 늘리는 게더 쉽다. 하루를 더 늘리는 게 쉽다. 뭐 하는 것보다 가져옵니다. It is to fly. 배웠고요. To fly eastward, 동쪽으로 날아가서 그 하루를 짧게 하는 것보다 서쪽으로 날아가서 여러분의 하루를 길게 늘리는 것이 to fly and to lengthen 되겠죠? To fly, to shorten 되겠죠? 더 쉽다. 아, 서쪽으로 가면 하루가 길고, 동쪽으로 날아가면 하루가 없어지는군요. 진짜 그런가? 없어지나? 네.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말 하는 거네. 이 말대로 하면, 서쪽으로 가면 하루가 길어져. 단어 보시겠습니다. sizable, 큰. sizable, 큰. impact, 영향. impact. performance, 운동선수는 경기력 또는 누군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과, 학생들에게는 성적 정도 될까요? 학업, 예, performance 여기서는 경기력. 그다음에 perform 행하다, 수행하다, 경기를 하다 그런 말도 되겠죠? perform
significantly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significantly 상당히 professional pro의 프로입니다. 프로.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this east-west difference in jet lag is sizable enough to have an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ports teams. 해서. 자, 동서. 이러한 동서의 차이는 어디에서 jetlag 시차로 인한 피로에서 느껴지는 이런 동쪽과 왼쪽 방향의 차이는 상당하다. 그런가요? enough to 부정사, enough to 필기하세요. enough to 부정사는 동사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동사할 정도로. 됐나요? 뒤에 have an impact on 이 뜻이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이니까 적으세요.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까지예요. 그래서 뭔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칠 만큼 충분히 예, 벨스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를 정도로로 합니다. The performance of sports team, 스포츠 팀의 경기력 정도 볼까요? performance,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하다. 뭐가? 동서의 방향의 차이가. 됐죠? Studies have found that teams flying westward perform significantly better than teams flying eastward in professional baseball and college football. 했어요. 연구는 발견했다. 현재 완료지만 과거처럼 해석해. 뭐라는 것을 발견했어? 목적격 명사절이죠. 자, 주어 동사 나옵니다. 얘가 주어라면 동사는 어디 있대? 여기 있네. perform. 자, 그러면 flying eastward는 뭐래? 예, 명사 팀을 꾸미는 현재 분사죠. 서쪽으로 비행하는 팀들이 크게 더잘 경기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무엇보다 teams flying eastward 동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팀보다도 언제 어디서 프로 야구 경기와 예, 대학교 축구 경기에서 프로 야구와 대학 축구에서 동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팀보다 어디로 서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팀들이 크게 더욱 경기를 잘한다라는 것을 밝혀냈다, 알아냈다.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예, 서쪽으로 가는 팀이 동쪽으로 가는 팀보다 경기를 더 잘한대. 신기하네요. 예. 따라 보시겠습니다. recent, additional, 추가적인, additional, evidence, 증거, evidence, tough, 힘든, 자, GH가 F 사운드 납니다. tough, 힘든. 본문 보실게요. A more recent study of more than 46,000 Major League Baseball games found additional evidence that eastward travel is tougher than westward travel. 좀더 최근의 연구는 뭐에 대한 연구, 뭐의 연구, 뭐뭐에 대한 연구, more than 뒤에 숫자라면 숫자 이상의 뭐뭐입니다. 46,000개 이상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 관한 좀더 최근의 연구는 예, 밝혀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뭘? 예, 추가적인 증거를. 추가적인 증거 뭐? 추상명사죠. 이 대트는 동격 접수사입니다. 뭐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뭐뭐라고 하는 그 말로 해야 돼. Eastward travel, 동쪽 이동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밝혀냈대요. 뭐보다 서쪽으로 가는 이동보다. 그렇게. 동쪽으로 가는 게더 힘들대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 우리에게 궁금증만 준 거예요. 여기까지. 다 동쪽, 서쪽은 방향과 관련됐죠? 그래서 direc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31번 빈칸 넣기의 부문, 자, 지문 한줄 해석 살펴봤어요. 3회 이상 해석하시고, 정독하시고, 그 다음에 32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